여러분 안녕하세요. IT조선 이민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첫 차는 제규어인데요. 보통 수입차 3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BMW, 벤츠, 아우디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제규어 브랜드도 수입차 대장 목록 중에 당당히 한 편을 차지하고 있던 브랜드였죠. 오늘 그 제규어에서 만든 첫 번째 SUV, 제규어 F-페이스 오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2021년형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인데요. 전체적으로 많은 외관이 바뀌었는데 이전 모델은 이 헤드램프 부분이 물결치는 모양의 굉장히 밋밋한 형태였는데요. 현재는 제규어의 시그니처인 더블 J 패턴을 적용을 해서 훨씬 더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릴인데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평면적인 형태의 메쉬 타입 그릴을 사용했다면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에서는 입체적인 형태의 메쉬 그릴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네트에 표현된 이 제규어 형상이 어떤 시그니처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규어 F페이스에서는 여전히 그릴 부분에 각인된 브랜드 로고를 사용했던 점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 휠로는 알로이 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로는 피렐리의 피제로 20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다 보니까 측면부에서 딱히 짚을만한 변화점은 크게 찾을 수는 없는데요. 이전 모델처럼 이 제규어 엠블럼이 삽입된 형태의 가니쉬가 보이고요. 다른 동급 중형 SUV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전폭이 상당히 있는 편인데 이 측면부에서도 뒤로 갈수록 볼륨감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곡선을 강조를 하면서 둥글둥글한 모습과 함께 프리미엄 SUV의 우아한 모습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게 돋보입니다. 이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이 테일램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테일램프가 훨씬 더 볼륨감이 있고 두터운 느낌이었는데 훨씬 얇아지면서 일직선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도 턴시그널로 이 무브라이트가 되면서 왼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내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외부와 다르게 내부에서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더 많은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키가 179 정도 되는데 천장과의 높이가 주먹 하나 정도 공간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무릎 쪽 레그룸 같은 경우는 이 차 전폭에 비해서는 넓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불편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탑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차량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메쉬 패턴의 천연 가죽 소재 시트를 사용을 했고 후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이 열선 정도만 나와 있고 또 이 시거잭 정도만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전 모델에서는 이 시거잭 옆에 USB 포트가 삽입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USB 포트가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또 이 후열에 탑재된 기능 중 하나가 이 전동식으로 등받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후열 옆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 높낮이를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있는 시트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컵홀더가 나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외부나 후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스플레이 이전 모델에서는 10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11.4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삽입이 돼서 50%쯤에 달하는 크기가 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 이전 모델에서는 이 전동식 다이얼도 이 돌리는 다이얼 형태였는데 현재는 변속 레버처럼 디자인을 한 상태이고 전동식 다이얼에 있었던 주변부가 굉장히 밋밋했었는데 엔진 버튼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디스플레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 역시 같이 삽입이 됐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이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꺼낼 수가 있고요. 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전 모델에서는 탑재되어 있던 버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이 버튼 개수를 줄이고 훨씬 더 심플하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감각 같은 경우는 천연 가죽을 사용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들고요. 운전석 레그룸의 길이는 이 후열과는 달리 굉장히 넉넉하고 양옆으로도 넉넉한 상태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시트 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앞에서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시야가 굉장히 넓고 높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상태이고요. 이쪽 암레스트 쪽에 있는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시거잭이랑 C타입 USB 포트 그리고 일반 USB 포트가 하나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운전석 위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를 탑재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수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역시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이한 게 이 공조 시스템이랑 열선 시스템인데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열선 상태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당기게 되면은 공조 시스템의 바람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 상태에서 놔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온도를 변화하는 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어노브 앞쪽 공간에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인식률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위치에 정확하게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응이 조금 늦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좀 빼고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인식률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트렁크만으로는 적재 용량이 797리터입니다. 이 골프백이 들어가기에는 살짝 모자란 공간인데요. 이어를 완전히 눕혀서 풀플랫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 용량이 1797리터로 늘어납니다. 뭐 차박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 이 완전히 평탄화를 사용해서 차 안에서 주무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넣는 공간이 또 따로 존재하는데요. 피렐리의 P0 20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의 19인치 타이어가 스페어로 이제 들어가 있네요. 또 시거잭과 함께 이런 식으로 라이트 등이 들어와서 뭐 어두운 공간에서도 이 물건들을 좀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군데군데 이제 물건을 적재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걸쇠형 고리들도 존재를 해서 좀 더 적재를 하기에 용이하도록 디자인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규어 F-페이스 2021년 페이스리프트 모델 탑승해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4기통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 마력은 204마력, 토크는 43.9 토크가 최대 토크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없었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됐는데, 이 기존의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다르게 모터로만 구동하는 EV 모드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48V 배터리가 엔진을 보조하고 엔진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서 배출가스나 뭐 질소산화물질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덜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젤 엔진 같이 최근에 탄소 저감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엔진들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F-페이스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채용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모듈료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2050kg으로 꽤 무거운 편입니다. 이게 디젤 엔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전자 장비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핸들링, 스티어링에서 느껴지는 감각 자체가 다른 SUV와는 달리 민첩하다기보다는 뻑뻑하면서도 중심이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노면 소음 같은 거는 상당히 잘 차단했다고 느껴지고요. 대신에 이 엔진에서 느껴지는 소음 같은 경우는 이 저단과 고단 기어에서 차이가 꽤 심한데, 현재처럼 8단 정도의 고단 기어에서는 아무리 급가속을 밟아도 거의 엔진 소음이 느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1단에서 2단 정도로 기어를 낮출수록 엔진 소음이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전폭이 넓은 제규어 F-페이스의 이 차체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스티어링 휠의 묵직함도 중요하지만 이 차선 유지 기능도 중요한 편인데요. 차선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용자가 운전대를 이용해서 차선을 벗어날 때 이런 저항감도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 편입니다. 손에 저항감이 오지만 조종자의 조작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스스로 이 차선 유지 기능이 차체를 제어한다기보다는 이제 운전자에게 좀 더 차선을 지키면서 주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일깨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 디펜더 같은 도심형 오프로드 SUV를 보유한 제규어 랜드로버의 차량답게 고속주행 상황에서도 거친 노면을 지날 때도 이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조여주면서 차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흔들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요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대부분 차량에 기본형으로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규어 F-페이스 같은 경우도 운전석에서 차량 주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 이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피드 리미터나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내비게이션 기능과 연계돼서 주행을 보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피드 리미터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에서 표시된 경로상의 주행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스피드 리미터 제한 속도를 조절을 해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설정할 때부터 이 제한 속도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어 F-페이스
2021년을 모델 함께 주행하고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프리미엄 SUV답게 기본 옵션, 주행 성능 등 갖출 건 다 갖춘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7천만원대에 형성된 이 가격으로는 아직은 다가가기 조금 어려운 가격대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소비자분들께서 시기와 성향에 맞춰서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딜러사와 프로모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제규 F페이스를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IT조선 이민우 기자였습니다.